안녕하십니까. 한길안과병원 진료원장 조범진입니다. 저는 우리 눈 앞부분에 발생하는 전안부 질환과 시력교정 분야를 진료하고 수술하고 있습니다. 전안부의 대표 질환은 백내장과 노안입니다. 백내장은 수정체가 혼탁해지는 병으로서 80세가 넘으면 거의 100%의 발병률을 보이는 질환입니다. 대표 노인성 안질환이다 보니 고령 환자가 많은 편입니다. 제가 수술하는 환자 중 최고령은 수술 당시 103세 되는 할머니이셨습니다. 최근에는 근거리 시력이 저하로 수술을 원하는 40대, 50대 노안 환자도 많아서 백내장 수술 방법을 이용하여 다초점 인공성체를 삽입하는 노안 교정 수술도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술 후 밝게 웃으며 퇴원하는 분들을 볼 때마다 커다란 보람을 느낍니다. 시력교정 수술 분야로서는 라식, 라섹, 스마일 및 렌즈 삽입술이 있는데 젊은 분들이 많이 시행받고 있습니다. 눈의 굴절률, 각막의 두께와 형태, 동공 크기 등 정확한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세심하게 시술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원하는 교정 시력을 얻었다며 만족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력 나쁜 눈이 좋아졌다며 고마워하는 분들을 보면 오히려 제가 더 감사함을 느낍니다. 우리 병원을 찾는 분들이 더 건강한 눈으로 행복하게 지내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늘 연구하고 새로운 치료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